연예인 데뷔를 금지한다에 찬성하는 팀입니다. 네, 먼저 저희 팀은 미성년자를 법적 관리를 행사할 수 없고 만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칭하겠습니다. 먼저 미성년자에게는 참정권이라는 특허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는 미성숙하고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미성년자들이 TV에 출연하고 시청자나 네티즌들에게 욕을 듣게 된다면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사로도 떴었는데 아빠가 네가에 출연하고 있는 윤우가 네티즌들에게 윤우 안티카페라는 것을 설립하고 욕을 먹고 윤우 아빠인 윤희수 씨가 이 안티카페를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미성숙한 미성년자에게는 정신적인 피해를 안겨줄 수 있는 이 미성년자의 연예인 대비를 금지하는 바입니다. 둘째, 학습 부진과 성장 부진의 부진이 됩니다. 먼저 학생의 의무는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공부를 해야 하는 학생들이 바쁜 스케줄과 많은 연습량으로 공부를 하지 못하게 되고 수면이 부족해져 성장 부진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어른들을 따라하는 것은 국가 발전에 손해가 되기 때문에 학습 부진과 성장 부진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연사님 대기해 주시고요. 상대 신문 시작하기 전에 반대측 1분 준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선생님, 이거는 일단 참정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참정권이 없는 이유는 바로 정치에 있어서 성인 파악이 아직 안 된 미성년자의 투표권을 부모님이 대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연예인을 데뷔하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개인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연예인 데뷔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연예인 데뷔를 허락하는 실정에서 참정권이 없어서 성악 파악이 안 돼서 아직 연예인 데뷔를 금지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팀은 참정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미성년자들은 아직 참정권이 없는 이유가 아직도 미성숙하기 때문이라고 말했고 그런 미성년자가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도 욕을 듣거나 질타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참여권이라는 특허 권리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발언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방금 아까 어른들을 따라다니는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어른들을 따라하는 행위가 아니라 자기 꿈을 펼쳐나가는 행위이므로 국가 발전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 발전을 더 시키면 시켰지 못 시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는 국민들에게 네, 기각하겠습니다. 저희는 본 의회는 미성년자의 연예인 데뷔를 금할 것이라에 반대합니다. 이에 앞서 먼저 저희 팀의 주장의 흐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의 논거에 반박한 다음 저희 측의 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에서
미성년자는 참정권이 없어서 투표를 못하므로 못하는 이유가 미성숙하고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정치적인 면에서 바라본 것이기 때문에 이는 적합한 근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그 연예인에 데뷔를 하게 되면 학습 부진과 성장 부진이 일어나신다고 하셨는데 학습을 하는 이유가 자신의 미래에 대해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즉 아직 진로를 찾지 못했다면 자신의 진로를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만약 진로를 찾았다면 그 직업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공부인 것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확고한 길이 생겼기 때문에 그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선택했고 그 연예인 직업을 이렇게 하는 연습 과정이 모두 그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공부가 하나의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연예인 김소연 IF 배우를 예로 들자면 김소연은 공부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고 예능 활동도 모두 잘하는 자신의 욕심만 있다면 공부와 연예계 생활 모두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저희 측의 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미성년자 연예계 데뷔를 금하는 것은 곧 미성년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수년의 연습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리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보수적인 어른들의 시선만으로 너는 어린이 연예인이 되려면 더 기다려 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에게도 자신의 이루고 싶은 꿈이 있고 비전이 있으며 미래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어리다는 이유로 한 미성년자의 꿈, 비전,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의 권한을 박탈한다면 그것은 미성년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말했듯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는 수년의 연습 기간이 필요한데 어릴 때부터 미리미리 대비하지 못하고 그 넘쳐나는 아까운 재능들을 부펴주는 것 또한 그 아이의 부가 가치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 아이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연예계에서 아역 연예인들을 보는 건 쉽지 않게 찾을 수 있는데요. 그 미성년자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끼와 재능을 일찍 개발함으로써 자신의 진로를 먼저 찾았고 자신의 부가가치를 스스로 높이는 것입니다. 아역배우 김유정, 갈수원 등 어린 나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의 연기력, 감정 전달 능력을 갖춤으로써 많은 대중들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역배우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 아이들은 재능을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잠재되었다가 성인이 돼서야 발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역대 배우로서의 모습, 아역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그 연예인의 모습과 성인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은 확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의 아역으로서의 그 모습을 대중에게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은 꼭 그 아이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로 미성년자 연예인 데뷔를 금하는 것은 곧 국민들의 문화 혜택 권리를 박탈하는 행동입니다. 요즘 드라마, 예능, 영화, 많은 미디어에서 우리는 쉽게 미성년자 연예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빠 어디가, 슈퍼맨이 돌아왔다 등 요즘 아이들을 주제로 한 많은 예능 프로그램이 줄기차게 있는데 우리는 어른들의 세계에서만 볼 수 있는 각박하고 삭막한 사회 현상 속에서 아이들의 순수함과 맑음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치유받곤 합니다. 이해했습니다. 기각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식적인 의도된 그런된 대중 매체들만 접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곧 우리의 문화 혜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만약 미성년자의 연예인 데뷔를 금지시킨다면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을 순수한 모습과 어린이라고 느끼지 않는 재능을 관람할 수 없게 됨으로써 우리의 문화적 혜택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두 번째 부분에서 어른들의 시선 프로그램을 극복하고 어린이들은 순수하다고 그런 게 문화 혜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어린이들이 나와서 순수하게 하고 또 다 어른들에 비해 많이 뭐랄까 말씀드린 순수한 건 알겠는데 이 프로그램을 보는 사람 모두가 고른 시선으로 보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그 고은 시선으로만 안 본다는 것은 어떤 이해가 있습니까? 그 슈퍼맨이 돌아다니는 아빠 어디가를 모두 시청하고 난 다음에 네이버 뉴스에 뜨는 기사를 살펴보면 모두가 귀엽다, 예쁘다 라는 댓글만 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분 지났습니다. 신문은 질문 형태로 하셔야 됩니다. 신문에 대한 반박으로 슈퍼맨이 돌아왔다 그런 네이버 뉴스 기사 댓글에 귀엽다 이쁘다라는 말이 많이 실려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맨 처음부터 첫 번째 연설하면서 말했을 때 아빠 어디가에 나오는 윤우처럼 안티카페가 개설되어 윤우를 그 순수한 아이를 욕하고 비난하는 행위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그럼 의견이 반대된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모든 사람이 윤호를 싫어하고 윤호가 뭔가 싫다고 그렇게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몇 철없고 뭔가 정신적으로 좀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안티카페를 개설한 것인데 그것을 모두 폐기라에서 그렇게 보시면 그것은 알바나 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의 뭔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측께서 인권을 무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 재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른이 돼서 해야 된다는 것은 인권을 무시하는 거다, 박탈하는 거다, 이렇게 꿈을 막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연예인 데뷔를 아예 막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 데뷔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수년의 연습 기간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른이 되기까지 그 사이의 연습 기간에 자신 실력을 더 보충할 수 있고 조금 더 부족한 것에 대해 이제 더 많이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문화 혜택 권리를 박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나와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리에게는 문화 혜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저희도 그 애들을 보면서 귀엽다 이런 생각을 할 때는 맞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걸 모두가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모두가 나쁘게 보지도 않죠. 하지만 그 나쁘게 보는 시선들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쁘게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많은 상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음에 저희의 마지막 근거는요, 나이에 맞지 않는 노출이 있다는 겁니다. 미성년자라고 하면 저희가 말씀드리는 아이페어에서 유치원생들, 초등학생들 이런 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라 가수들 중에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이 있는데요. 특히 고등학생에서 기획사 측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출 때 컨셉에 맞춰서 되게 옷을 야하게 입고 춤도 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 나이가 어린데 나이에 맞지 않게 그런 걸 한다는 게 저희로서는 좀 안 좋게 보이고요. 예를 들어서 황민세 현아를 아실 겁니다. 미성년자 때 데뷔를 했고요. 미성년자 때 정말 솔로로 활동을 하는 것도 많았고 그때마다 좀 나이에 맞지 않는 그런 옷을 입고 나와서 춤을 추고 했었는데요.
이게 대해 팬들도 남자 팬들이 많았습니다. 남자 팬들이 그런 거에 대해 환호를 한다는 거는 가수로서는 되게 좋겠지만 어린 나이에 그런 옷 입는데 좋아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친구들이 봤을 때 되게 기분이 나쁘고 수치스러울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부에 맞지 않는 노출이 정부에 맞는 노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데뷔를 하게 되면 그게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는 미성년자가 데뷔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그쪽 측에서 어릴 때 데뷔를 막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돼서도 연예인이 되면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아까 제가 농구에서 말했듯이 어른으로서의 모습, 어른으로서 보여주는 모습과 아역으로서 보여주는 모습은 확연히 다릅니다. 어릴 때도 충분한 자질이 있는데 왜 굳이 어른이 돼서 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어릴 때는 아무래도 잘하는 재능을 가진 사람이 많긴 하지만 그게 모든 사람이 그러지도 않고요. 그래서 미성년자가 괜히 어린 나이에 데뷔할 수 있다는 마음에 갔다가 더 못하게 되면 욕만 먹게 되는 거고요. 또 어린 나이에 잘하는 연예인 중에서도 김유성이라는 연예인을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른이 돼서 데뷔를 한다고 해서 어렸을 때 데뷔하는 그 문제점을 맞고 본인이 돼서 그 어렸을 때 문제가 다시 이렇게 어린이 돼서 데뷔한다 해서 문제가 크게 생기지만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나이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야하게 춤을 춘다고 춤을 춰가지고 남성 팬들이 환호해서 가수로서는 기분이 좋지만 미성년자 입장에서는 수치스럽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아를 보면 성인이 됐는데 지금은 섹시 여가수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사에서는 옷을 규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옷은 입어도 된다는 말이고 춤도 규제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춤을 춰도 된다는 말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사에서 규제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일반인들이 보기에 욕을 미성년자 때 했던 게 욕을 먹는 이유는 그게 과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어려서도 그러니까 그럼 상대 측의 말씀은 커서는 그렇게 야한 모습, 야한 컨셉을 통해 그런 모습을 대중한테 보여주면 성인이면 욕을 안 먹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성인이면 성인인 만큼 더 자기 관리를 잘할 수 있고 또 미성년자로서는 좀 성인과 확실히 다르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신문 시간에 앞서 찬성 측에게 반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이들이 데뷔를 하면 수면 부족으로 학습 부진과 성장 부진이 일어날 수 있어 사람들의 질타로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회사에서 언론 뉴스를 통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문제이고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기가 하고 싶어서 연예인 데뷔를 한 것인데 조금 질타를 받는다고 해서 영향이 미치지 않고 오히려 감수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 반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에 맞지 않는 노출은 자기가 회사와의 계약을 통해서 연예인이 된 것인데 회사가 원하는 컨셉트에 맞추어 하는 것 이것을 문제라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논거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미성년자 연예인 데뷔 상황을 발표할 것이고 금지시키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19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연예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아직 어린 아이 배우가 드라마에 나와 연기를 하고 어린 나이에도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미성년자는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능력이 되니 먼저 데뷔를 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의 연예인 데뷔를 지킬 시 하고 싶은 연예인 데뷔를 하면서 폭넓게 세상과 마주할 수 있게 되고 미성년자에게 기회를 줌으로써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8세 미만인 자는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 근로를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한함으로써 미성년자의 기본적 권리는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술이나 담배,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 이런 것들이 미성년자 연예인 대기에 문제가 된다면 회사 측에서 충분히 막을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미성년자의 연예인 대기는 다른 나라인 일본에서는 그리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바로 미성년자가 연예인 데뷔를 하면 언론에 문제가 된다. 아직 어려 상황 파악도 하지 못하는 애가 무슨 데뷔냐 하는 이유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미성년자 데뷔를 시키는 이유는 바로 더 많은 기회를 주고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19세 이상이어서 연예인 활동을 잘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 19세 이하여서 연예인 활동은 아직 위험해 라는 판단 또한 옳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나이 배우들이나 일찍 데뷔한 가수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직 기회가 있는데도 먼저 데뷔를 하는 이유입니다. 나이가 지긋하다 해서 능력을 우선시하는 것은 미성년자의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보고 따라서 미성년자의 연예인 데뷔를 금지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네, 해주세요. 네, 저희가 말씀드렸던 악성 댓글이나 반티 카페 같은 거는 회사 측에서 막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게 생기고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결론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지만 이것은 회사 측에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미성년자 연예인을 데뷔시키면 다른 미성년자들에게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 어떤 기회를 줄 수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아역 배우들에 해당됩니다. 김유정도 아역 배우였다가 유승호도 아역 배우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역배우였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아역배우가 연예인 데뷔를 먼저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문하실 거 없으십니까? 세 번째 연사로서 먼저 지금까지 토론한 것에 대해 쟁점하고 정리하고 저희가 이해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계속 토론을 한 것을 보면 계속 반대측에서는 미성년자를 대비시키지 않는 것은 미성년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거고 저희 찬성 측에서는 그게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더 연습을 더해서 커버하는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저희 측에서 말했던 것처럼 어렸을 때 더 많은 연습 기회를 가지고 컸을 때 더 좋은 연기자로 데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리다는 이유로 꿈을 박탈하지 않다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그게 꿈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더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어린 학생들과 컸을 때 성이 있는 느낌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꿈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반대 측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반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 측에 반박을 할 때 회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회사가 만약에 정말 그 사람한테 옳지 않은 것을 시키더라도 그것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는 미성년자들 위해 관련되었습니다. 먼저 쟁점을 계속 언급된 쟁점을 말하고 그 다음 저희가 이겨하는 이유를 대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에서는 처음에 찬성권이 없어가지고 찬성권과 학습 부진, 성장 부진으로 인해 대비를 금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먼저 아까 아빠 어디가 윤은을 대셨는데 그 윤은은 연예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안티카페는 아빠가 충분히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연예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예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습 부진과 성장 부진은 학생의 운명이 공부이고 연예인은 공부를 안 해서 그 학습 부진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연예인은 갈 길이 있기 때문에 학습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예인이 하고 있는 춤, 연기 그런 것이 모두 학습이기 때문에 그런 학습 부진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을 따라하는 행위가 국가발전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꿈을 펼쳐나가는 것이고 충분히 발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더욱 내공이 쌓였을 것이고 커서는 더 큰 인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발전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한 것을 강조하셨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섹시 컨셉을 가지고 있는 연예인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정당하게 보여주지 않아도 조금만한 노출이라도 충분히 섹시 컨셉의 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도 그렇게 벗지는 않습니다. 스텔라 같은 경우는 더 벗는데도 그렇게 이슈가 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욕을 먹기만 할지. 그리고 그리고 인권무시는 아까 저희는 미성년자의 인권무시를 말한 것이지 전체 그 인간의 인권무시를 말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의 인권무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논거를 다시 말씀드려 이겨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때는 끼와 재능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 끼와 재능을 더 가꾸고 발전시켜 나가는 게 자신의 미래에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은 어렸을 때부터 연습하고 시작하여 커서는 더 부각될 수 있게 아래서부터 키워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혜택 같은 경우에는 아빠 어디가 슈퍼맨이 돌아왔다 그런 것은 정말로 순수한 웃음입니다. 1박 2일 그런 것은 복불복 이런 것을 통해 인간이 만들어낸 웃음인데 아빠 어디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만 보여주기 때문에 치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회를 준다는 것은 그 아역배우들이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다른 사람도 나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가지고 연예인의 꿈을 가질 수 있는 거고 그 꿈으로 시작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겼다고 생각하고 연예인의 미성년자 데뷔를 금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